네, 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닥터쿠 시즌2 탑덕후. 저번 주에 이어서 아주 불타는 BL 얘기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박지현 작가님, 마일러 작가님, 그리고 번역가 소월님, 담비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얘기를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저번에 취향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다가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었습니다. 각자의 또 취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BL 취향이 어떠신가요, 다들? 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다. BL 취향. BL 취향. 네.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어떤 공수를 좋아하고 맞아. BL도 이제는 BL 안에서 그런 키워드들을 나누잖아요. 맞아, 키워드가 또 있죠. 그 키워드가 작지 않더라고. 갈수록 그 키워드 자체로 광범위해지고 있죠. 예, 하나의 장르를 거의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최근에는 저는 그런 거 참 좋더라고요. 누아르 BL이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도 누아르. 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원래도 좋아하는 키워드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영화에서도 BL은 아니지만 네. 남자들끼리 너무 진하게 막 사랑을 하잖아요. 브로맨스? 막. 아, 네. 특히 뭐 어떤 올드보이? 아니야? 생각지 못한 답변이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올드보이 책상에 그런 쪽 다, 그런 면이 네. 있죠. 남자들끼리 너무 진하잖아, 이게. 감정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 누가 봐도 저거는 사랑이거나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인데, 뭔가 집착이 다 또 깔려있고, 그러니까. 집착을 하기 위해선 또 애정이 동반되어야 할 수 있고 하니까 감정이 가볍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저건 사랑이다 막 이랬었는데 그런 장르들이 아예 BL 웹툰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맞아 즐겁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엄청 좋아하고 그런 최근에 게 뭐 즐겨보는 작품 최근에 엄청 핫한 녹색 전상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런 같은 이제 비슷한 계열의 작품들로는 저 열광을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오늘만 사는 형제 작가분의 작품인데 그것도 완전히 그런 마피아 누아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 수가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그런 포지션과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어떤 인물 설정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또 되게 섬세하고 약한 사람이고 또 자기 파괴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떠돌이 파이터 건달로 살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엮여서 뜨겁게 엮이는 그런 내용인데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완결이 곧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장르에서는 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공수들이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좀 더 남자다운 스타일의 공수가 많이 등장을 수도. 하죠. 수도? 네. 맞아요. 강수라고 요즘 많이 하죠. 강공 강수의 만남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체격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네. 그런 굉장히 남자다운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에게서도 엄청 남자다운 미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막 예쁘고 작고 이런 미인수들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런 작품들도 많이 좋아하는 작품 많은데 그런 반면에 어떤 수에게서도 진짜 그런 기골장대하고 키 크고 막 손발 크고 이런 남자다운 모습이 느껴지는 것도 되게 미적으로 좀 좋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렇다면 수가 더 커. 그런 작품도 괜찮아요? 많이 있죠. 괜찮아요? 네. 제가 그린 것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공이 160 정도에 굉장히 왜소해. 네, 진짜 근데 작다. 수가 한 185. 네. 100kg 정도 되고. 100kg? 완전 우리 돌쇠 스타일. 그런 작품도 없지는 않잖아요. 아, 있어요? 그런 작품 나 좋아해. 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아니, 저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근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그런 작품들 중에서 최근에 그 작품 김공룡 작가님의 욕망대라는 것을 해야 해요. 거기도 선배가 작잖아요. 그 수가 한 키가 185쯤 되고 네. 근데 그 공인 맞다, 선배가 그렇게 작진 않아. 한170 정도?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름 공도 몸이 좋던데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외소하다고 볼 순 없고, 그러니까. 수에 약간 비교될 뿐이지, 공도 뭐, 피지컬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사실 뭐, 공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 포지션일 뿐이지, 꼭 공이 이래야 되고, 수가 이래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죠.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고 실제로. 근데 맞아.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어쩐지 학원물은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요. 아, 네. 잘 안 보기는 해요. 근데 되게 웹툰을 하면 PD님들이랑 출판사에서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학원물이랑 밝은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이 두 가지 장르가 BL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잘 팔리는 장르라고 너무 추천을 하고 또 이거를 되게 잘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뢰가 또 끝없이 온대요. 그렇구나. 너무 네 너무 괜찮으니까 다음 작품도 이런 소재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냐. 근데 그 정도로 잘 팔리는데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안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피스 안에서 일어나는 그 회사만의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조금 공감하기 어려워서 오피스물 잘 안 보기도 하고 학원물은 그냥 제가 잘 안 봐요. 많이 찾아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물 중에서는 그 전연령이 많잖아요. 아하. 네. 전연령은 그쵸. 네. 비엘에 꽃을 볼 수가 없네요. 전연령 네. 작품들 중에서 본 게 몇 개 있기는 한데 아쉬워요. 역시 좀 어른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뭐 약간 성숙한 그런 네네. 좀 더 어른의 연애 얘기를 많이 보고 싶어하기는 해요. 확실히 지현 작가님 작품 네. 같은 데서도 좀 약간 공기에 담배 향기 섞여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 그런 거를 좋아해요. 어떤 인물과 인물 사이에 그러니까 둘이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 연애가 이제 마냥 되게 즐겁고 밝고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둘의 감정이 좀 깊은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기는 해요.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보면 또 여운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런 맞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모아놓지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들고 다니면서 제발 한 입만 드셔보십시오. 영업하고 다니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마일로 작가님 취향은 네 확고하십니다 저분도 저는 다양하게 일단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선 BL 키워드는 거의 하나도 안 빼고 다 챙겨 보는 편이고 아방공 아방수 캐릭터들을 좋아해가지고 귀여운 네 공인데 약간 뽕충 이래서 귀여운 거예요 그냥 히히몽충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좋아해서. 나사가 조금 빠진 것 같은 백선이 아니야 백선이 그렇다고 네. 볼 수도 아니야 백선이는 약았어 아방하자 네, 약은 맞아. 게 조금 있긴 하지 머리 네, 진짜 스마트하죠 햄버거에 돌아오는 백선이 말고 이렇게 좀 착하고 순진하고 아, 그래서 용재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데 약간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편 있잖아요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과연 좀 착한 남자 좋아하시잖아요 키스 굿맨이라든지 아 맞아요 드래곤볼 피콜로 어 네. 네 드래곤볼은 인조인간 16호지 무슨 피콜로예요 아니 유지님이 저보고 인조인간 16호 좋아한다고 막 왜 왜? 일단 보세요 착하지 식물 좋아하지 동물 좋아하지 그리고 덩치 크지 남자답지 이거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인조인간 인성이... 16호 모르시죠 어떻게 생겼어 인조인간 16호 완전 아니 근데 그래도 내가 진짜 어이없다고 오. 막 인조인간 16호를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막 왜요? 팔 하다가. 나가고 막 애들 다 장풍 쏠 때 걔는 팔을 뽑아서 폭탄을 날리잖아요 아 미치겠다 아니 그래서... 근데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아 근데 그게 갯모예요 사람 외모로 표현하는 뭐? 그게 판단은 갯모예요 아 그래요? 이게 무섭게 착해요. 생겼는데 착하다는 설정인데 아~ 지나가는 꽃도 밟지 않는 아이 자기의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시켰다고 나의 동식물 친구들을 지켜줘 이러면서 이거 완전 말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 근데 약간 설득 당했어 강제 최애캐로 심지어 옷도 초록색인데 연두색이야 네이버색이야 강제 최애캐
아, 그렇게 되나? 두어신 캐릭터 계열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 맞아요. 레이겐 같은 애도. 아, 맞아요. 레이겐 좋아하죠. 네.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착한 남자들? 그런 계열? 착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뭔가. 얼빵한 부분이 있네? 순진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본 작품은. 아, 그 팀장님은 굉장히 거기에 공이 너무너무 아방해가지고 그래서 얼빵. 팀장님이 걔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막 요동치면은 막 수인인데 막 고양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너무 일을 못하고 사람을 막 야마돌게 만들어서 고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맞아요. 그랬죠. 사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속을 긁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너무 순진해서 네, 아무것도 네, 몰라서 네.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추천 신세를 만들어왔거든요. 한번 첫 번째 장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친츠부 제목이 점점점 이거 제가 마이로님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서 적어온 건데요. 네. 이 국내에도 칭추브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대요. 저 원래 칭추브. 한국어판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번역판 제목을 한국어로 말하면 좀 그렇죠? 왜요? 무슨 말이에요? 거시기의 제가? 속삭임. 네? 아. 그렇게 번역해도 대단했겠다. 그런데 번역판 보니까 칭추브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아, 이거 미도리의 나날 같은 건데, 고추에 미도리가 생긴 그런 건가요? 사실 제가 번역했는데 아, 이 책을 번역하셨어요? 오늘 알았어요. 이게 막 네 서로의 의인화가 돼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상대방의 그곳에 빙이 되는 네네네 그곳에만요? 그곳에 네, 그곳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자의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겠네요. 네네네 아예 얼굴도 있어요. 여기 눈코도 알겠지만 데코를 네네 거시기 데코를 할 정도로 막 귀엽게 얘는 어디 뭐 숨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잠잘 때마다 뿅 튀어나오고 화장실 갈 때마다 뿅 튀어나오고 아~ 그리고 뭔가에 행위가 안 되잖아요. 아직 온몸을 느끼나 그럼 이 친구는? 드라마 CD도 있군요. 네 드라마 CD도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캐스팅이? 아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뭘 하려면 삼각관계 되는 거네. 응? 띠용. 엥? 보세요. 인격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의 머리와 나의 하반신이 따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얘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천재인가 봐. 이럴 수가. 재능 있다. 저도 어떻게 좀 재능 있다. 빨리 작가가 돼야 되겠다. 보통 서로의 것을 만져주거나 그 네. 정도의 그쵸, 신이 네. 있죠.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친츠브라는 것을 저는 마일로님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은 개그 비엘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서 웃었어요. 좀 충격적인 볼게요. 소재인 네.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그렇죠. 약간 모양 약간 이런. 두 번째 저 지연 작가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신학교라는 와 저 이거 처음 봐요. 네. 근데 처음 보시는 게 당연한 게 게임이거든요. 아. 한글로도 안 됐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렵다. 네, 도움이 그, 필요해. 네. 영국 기숙사제 신학교에 있는 네. 우등생이 크리스마스 때 자기 가족을 몰살당해서 그 범인을 찾는 과정이에요. 아, 약간 범인이 스릴러적인.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추리 소설 같은 범인을 찾으면서 다 그림을 사귀고 보시면 다니고. 알겠지만 굉장히 탐미적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엄청나게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웰메이드 BL 게임이고 발매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 정발을 해주세요, 담배님이. 아 이거 저 사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수위가 굉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발 해주세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게 없죠. 스팀에서 제가... 팔아주세요. 스팀에 스팀에 진짜 스팀을 팔아주세요. 제가 제작사에 연락해서 혹시 번역판 낼 생각 없냐고 물어볼게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감사합니다.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나리오 라이터가 또 썼거든요. 그러면 잘하세요. 이 교회 이 학교에 진상을 파헤치는데 네. 수위가 높은 BL이라는 거는 이 녀석들과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의 대화를 네.
그리고 남들이 몸에 대화를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캐릭터들마다 뭔가 또 비밀이 있겠죠? 네. 묘하게 사랑이 가득한 학교군요. 유서 깊은 기숙사제라면 뻔하지. 정발 되거나 스팀에 올라오면 하시면 되겠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든감. 두 분에게 모두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거 마일로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제 이거 조금 그림이. 봤어요. 골든 가무이. 근데 정말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스모키를 하고 있지 눈에? 아이라이너. 아이라인이 다 강하긴 눈이 다 하죠. 너무 그윽하다. 네. 그윽하네. 눈빛이. 그 러일 전쟁 후에 제대한 군인 스기모토가 우연히 아이누족이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매장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부캐들 각제를 누비면서 사건에 휘말리고 또 뛰어다니는 이야기거든요. 비엘인가요? 비엘이 아닌데요. 저 비엘보다 그걸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있다니 남자들끼리 너무 뜨거운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이거 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뜨거운 게 다 벗고 있는데 지금 뜨거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저희 털도 보이는데요. 네. 괜찮은 거야. 감상을 보면은 네. 보통 작품을 읽다 보면은 예, 돌이켜 읽으면은 복선이 보이는데 골든 카무이는 다 읽고 다시 읽으면은 숨겨진 거시기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정말 흥미롭네요. 괴상하군. 근데 정말 재밌는데 재밌는데 너무 그 좀 약간 학문기적인 학문기적인 재미. 원초적인 재미. 네, 그거를 견딜 수 있으면 정말 재밌는데 아니면은 힘들 거예요. 근데 한 3권까지 봤는데 3권까지는 그런 게 별로 안 나왔던 거. 점점 더 심해져요. 그리고 모두가 근육이 훌륭하니까 떡대를 좋아한다 하면 일단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좋아해요, 떡대로 봅니까? 네, 떡댑니다. 떡댑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슬림한 편이고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똑같아요. 구체적이죠. 네. 네, 조금 차이가 나네요. 네. 뾰족한 웃음인가요? 네. 그럼 우리 마일로님도 추천한 거 얘기해주세요. 추천장요? 네, 너무 조선비엘 너무 야화첩은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레전더리한 작품이죠. 고라니전이랑 고라니전 이리오너를 얻고 놀자 귀태 명작이죠. 귀태 그거 말고 아예 눈꽃 선비님이라고 웹툰은 아니고 출판 만화가 단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작품 좀 된 작품인데 거기에 환관수랑 입양아 공이 나와요. 그 환관의 입양한 아들. 그래서 막 하면 안 될 관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저는 마일로님이 헬스장 비엘 만들었어요. 아까 언더아머 얘기 잠깐 하셨듯이. 근데 그 유튜브 채널 그림을 헬스장 버전으로 그리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전부 체중이 한 10kg씩 불어가지고. 벌크업 돼가지고. 아, 근데 마일로님은 본인이 운동 많이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안 그래요. 체력 거지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좀만 하시면 거의 대회를 나가셔도 될 정도에. 이거 칭찬이야? 저는 재능을 봤어요. 제가 어쨌든 운동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네. 이제 피지컬이 약간...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안 해갖고 완전 네. 물렁 인간인데 네. 어허. 근데 피지컬이 크긴 해요.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스케일이 커가지고 뼈가 네. 커가지고 어깨 자체가 넓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애들이 맨날 어깨가지고 야 너 어깨가 너무 설렌다 이러면서 내가 설레도 애들이 진짜 너무 설렌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지만 여학교였나 봐요? 네. 네. 인기 많았겠다. 그러게. 성격도 털털하시고 재밌고 잘 모르겠고 운동 그러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네. 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시면서 네. 대회를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서 대회요? 네. 나도 그리시는 거야. 네. 우리가 국가대표를 잃었다고 해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돼. 고려해볼게요. 용제 외전을 하든가. 헬스장으로 용제 외전. 좋아 좋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용제 외전 하시면은 그것도 드라마 시디화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공식이 돼버리지 않나요? 괜찮으려나? 아니, 근데 어차피 2차가 나온다는 게 그것도 공식이지 않나요? 아 그런 건가? 출판이 됐으니까 후속작을 다른 사람이 그렸을 뿐이야. 네. 그래서 전작 작품 사람들도 헬스장에 와서 용재랑 마주치고 그러면 재밌겠네요. 처음에 더 발리겠는데 용재가. 워낙 거기 우리나라에
센 캐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운동 잘하는 애들 천지잖아. 근데 조선 BL이 그렇게 많나요? 네. 많아요. 생각보다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돌쇠가 있죠. 아, 그렇게 많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 늘어가지고. 근데 조선 BL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리는 입장에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복식 같은 것도 조금 알아봐야 되고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름대로 적당히 여러 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조선 BL만 있어요? 고려 BL, 신라 BL 없어요? 그게 파랑 같은 건 있을만한데. 고려 BL 진짜. 안 그래도 그게 있을만한데라고 최근에 생각하고 있긴 한데 조금 신석기 BL. 그 생각도 해보긴 했었어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네. 마일로님의 개그스러운 그림체랑 신석기가 또 어울리는. 아, 분명 이전. 옛날에 뭐지? 와일드 어댑터인가? 대사가 없는 거야. 있었... 네? 그걸 말을 못하니까. 너무 예술만, 예술만. 거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그러면 번역할 필요 없이 전 세계로 그냥 보실 수 있어. 그런 빅픽처를. 그래서 그 시리즈를 하시는 거예요. 신석기부터 철기, 천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말이 생겨, 대사가.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생겨나고. 세상에. 역사와 비애를 콜라보레이션. 안 돼! PD를 하는 게 빠르겠어. 할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종종 있지 않았어요? 그런 약간 본명 이전 BL. 옛날에 봤어.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것도 꽤 네, 소재 많았고. 있어요. 되게 그런 고대? 고대는 아니지. 그보다 더 전이지. 그런 건 없어요? 그 재난물인데 뭐 다 지구가 멸망하고 난 뒤에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끼리의 BL. 아포칼립스. 그렇게 인류가 절멸한 설정은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네, 그래도 네. 사람이 좀 있어야. 인류가 절멸해서 딱 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둘이 결국엔 사랑을 하게 됐는데 네. 누가 더 있었어. 뭐. 그래서 인물이 막 뒤에 더 나와. 네. 아니면 전생과 이렇게 또 그런 건 있을 것 같고. 그런 건 많긴 많죠. 요즘 전생물 대붕이잖아요. 맞아요. 네. 게임이랑 그 전생물. 전생의 넘어였던 건에 대하여 말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맞아, 맞아. 만약 전생물을 그린다면 어떤 걸 그리실 것 같아요? 전생물요? 그거 회귀, 환생, 비니. 별로 믿지 않아서 안 할 것 같아. 그런 거는 잘. 그게 동일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네요. 동일 인물인가? 그렇구나. 맞아.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취미를 살려서 예전에 작품 활동 하셨잖아요. 그 텀블벅에서 네. 후원을 받아서 연재한 형식을 하셨던. 네네네. 네. 갑자기 이름이 포뮬러원 소재로 한 네네. 것들 말씀이시죠? 그 카툰을 텀블벅을 받아서 최초로 연재를 했던 게 그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온라인에서는 내려놨는데 그게 거의 아마추어로 써는 첫 연재기는 했었어요. 그거를 카툰을 연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웹툰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이트에서는 야구 만화 같은 거를 그런 야구 칼럼 웹툰 그런 걸 연재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작품을 한 두어 타이틀 정도. 그래서 그런 데에 연재를 할 수 있느냐 문의도 해봤었는데 당시에는 F1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정식 연재를 하지 못했고 그때 생각을 해낸 게 이제 편당 펀딩을 받아가지고 일정 금액이 차면은 그거를 올리고 리워드를 이렇게 뭐 주고 이런 방식으로 연재를 1년 가까이 작업을 하기는 했었어요. 한 시즌을. 그때도 굉장히 꾸준하게 그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이제 제 네. 만화를 보고 있긴 한데 BL을 할지는 모르셨겠죠. 그분들도. 네. 이제 그때 봤던 그 카툰이 어느 순간 이제 그 레이스에 등장하는 남자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고. 그것까지 다 보셨을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재로 벌써 팬텀과 인투 더 레드와 네. 소설로 쓴 거 48시간? 벌써 한 세 번인가 작업을 했었어요. 그 모멘텀 같은 것도 보면은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네. 덕질?
네. 네. 덕질이. 네. 네. 정말 그것도 덕질을 너무 딥하게 했었어요. 영화를 덕질한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것도 덕질을 너무나 해가지고 한 몇 년간은 진짜 레이스를 되게 보러 열심히 다녔었어요. 실제로. 근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한국 레이스를 할 때 그때 같이 덕질하던 분들이 또 아예 조직 위에 취직을 하시고 아니면은 거기서 뭐 통번역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제 저도 되게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 안에 내부를 이제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작업이 돌아가는지 알 기회도 많았고 또 그런 레이스 팀들이 전 세계를 그렇게 항상 돌면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지의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또 친해지고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분들도 몇몇 있고 그런 분들한테서도 또 이렇게 디테일한 소식을 좀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그 지금 만든 작품들의 작업의 레퍼런스가 되는 소스를 되게 많이 얻기는 했어요. 그때도. 그것도 그렇고 프랑스 르망에 가서 그때는 뭐 내부인으로부터 소스를 얻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 르망은 포뮬러1에 비해서 티켓을 사면은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액세스 범위가 되게 넓어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견학을 하고 이제 거기서 보고 듣고 또 이렇게 본 걸 그런 거를 토대로 또 이렇게 또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얼른 그래서 그렇게 한 편 쓸 수 있었고 근데 뭐 그 인투 더 레드를 쓰고 나서는 네. 이 소재가 너무 좀 마이너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도 너무 마이너한 소재니까 앞으로 작업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포뮬러1 다큐를 한 3시즌째 지금 방영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입덕을 하신 거예요. 파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 한 번쯤 더 해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봐줄 분들이 좀 생겼어. 지금까지는 좋아하시는가요? 엄청. 요즘은 좀 잘 덜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내가 좋아했던 선수들이 은퇴하면 조금 재미가 시들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봤던 그게 있으니까 가끔 재작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레이스를 보러 한 번씩 갔었죠.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다른 BL 작가님은 이걸 소재로 그리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그리신 분은 못 봤고 소설은 근데 몇 작품이 나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것저것 봤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전문 분야. 네, 조금 낯선 분야다 보니까 BL이 아니고 로맨스 소설 중에서도 있었던 것도 있고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저도 있으면 봐야지 이런 거 검색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사이버 포뮬러 사이버 포뮬러 명작 가짜기잖아. 어떻게 그렇게 히트 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포뮬러 포뮬러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도 그 제작진들이 정말 포뮬러1 레이스에 진짜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다. 좀 오래전에 다시 봤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레퍼런스를 얻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버 포뮬러라는 작품이 90년대에 만들어졌나? 네. 거기서 이제 미래 레이스를 네네네네. 예측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연도가 2017년인가 그래요. 그게 지났잖아요. 근데 정작 2017년이 됐을 때 레이스카 규정이 그 사이버 포뮬러에서 예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지현 네. 작가님입니까? 제가요? 마일로 작가님은 이런 취미, 식물 말고 다른 취미는 어떤 게 있나요? 다른 취미는 게임. 아, 게임 좋아하시더라. 하고요. 물고기도 한때 또 많이 하 아, 맞아. 물생활 한때 열심히 했었죠. 입문할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엄마가 강제로 구피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아. 강제로 키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입문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생활을 접기로 다 결심을 하고 어항을 다 팔고 있다가 이번에 가드닝 만화를 준비하면서 아, 소재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들여왔나요? 다시 조삼조삼 시작하고 있어요. 수초를 맞아. 키우면서. 물고기 말고 그 물 안에 수초를 네. 수경을 하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게 또 되게 고급 취미여가지고. 아, 맞아요. 이것도 완전 슈터쿠들이 네. 있는 취미여가지고. 슈터쿠 대회 이름이 뭐였지? 대회도 있어요. 그 어항에 조경을 하는 조경 대회가 있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네. 네.
그래서 아쿠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막 대회 참가자들이 그 안에 진짜 무슨 막 반지에 그냥 세 개를 막 만든단 말이에요. 어항 속에. 맞아. 저는 또 그 세계에서 잘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막 정작 그걸 이제 관람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그걸 보서 막 눈물이 막 자동으로 막 난다는 거예요. 너무 그 광경이 아름다워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또 그게 있었어요. 수초를 키우는 그래서 원래 너무 너무 초보여가지고 수초는 마리모 이런 것만 키우다가 원래 마리모는 좀 대중적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봤던 것 동그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수초를 하려면 또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확산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숨 쉬는 걸로는 안 돼요. 내가 물에 들어가서 숨쉬지 않을 거잖아. 숨쉬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못 하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시작하고 그러는 중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하시는지. 근데 가끔씩 조금 스스로 감당 안 된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러면서. 해주시나요? 아니요. 근데 그 와중에 막 게임 열심히 하시면 대바대 팬아트도 그려서 올리시고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저 뒷조사 전문이시죠? 저 대바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하다가 거기 이제 살인마 캐릭터들이 피지컬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떡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떡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떡대요? 저는 진짜 진짜 큰 떡대도 좋아하긴 해요. 저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프로레슬링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그런 막 프로레슬러 선수 피지컬 그것도 좋아하고 100kg부터 시작이잖아. 최근에는 그거 뭐지 유튜버 막 야전사님 이런 너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시 헬스장 같은 데도 가세요? 헬스장 요즘은 이제 안 간 지 오래됐죠. 네. 떡대를 보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체력을 위해서. 정작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사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약간 또 이제 현실이랑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완전 대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백 킬로짜리 옆에서 막 퍽퍽 내려놓으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점프가 막 되는 거예요. 만화처럼 이러면서 띵띵. 아니 뭐 다른 분도 자꾸 우리 마일로님한테 헬스장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고. 자꾸 떡대 걸리니까 네. 덩치 큰 사람 보면 저 마일로 이러면서 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네, 현실이랑은 조금 다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2000원 떡대는 확실히 좋은데 아니 화면 안에 있어도 괜찮은데 확실히 실제로 있으면은 괜찮긴 한데 그 실제로 있어도 괜찮은 거랑 이제 막 1m 옆에서 이제 300kg가 쿵쾅쿵쾅 이러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엄청 무섭게 운동하시잖아요. 휘두르시면서 기합도 소리 막 좀 남달라요. 근데 기합 내시면서 하죠. 뿌치 뿌치 맞아 맞아 그런 거 무슨 소년 만화 같아. 맞아.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극한을 넘어서 맞아요, 맞아요. 열혈이죠, 열혈. 그 또 헬스장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면은 남자들만 미친 듯이 막 말 걸고 그죠, 그죠. 몸매 약간, 너무 좋으세요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용재를 넣는다. 그러니까 용재가 뭐야 하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죠, 용재는 이제 언더아머를 찢기는 역할. 이해편 나온 것 같은데요? 이미 끝났어. 언더 한번 찢기고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는 그런 씬이 이제 나오겠죠? 네. 헬스 같은 거 취미로 다니셨으면은 그러면 요즘 안 가시면은 주로 링피트. 게임을 하시고? 링 어때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요? 생긴 게 그래서 아니, 운동하지 거의... 않아요 네, 저는 정말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건강함이 막 이게 막 나오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온몸이 아파요. 링피트도 맨날 억지로 하고 있죠. 산지 1년 넘었는데 30번 했나 이래요. 많이 하셨는데요? 링피트 다들 시작한 사람 많은데 엔딩 봤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맞아요. 극소수죠. 물론 저도 리피트를 샀지만 있어요. 가끔 인터넷에 있어요. 엔딩 본 사람이. 더플레이로. 그래도 그 엔딩을 보면 몸이 뭔가 변화가 있으려나? 그러려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하면 꾸준히 해야 되니까 변화가 그 엔딩을 보려면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링피트 한 사람 봤는데 네, 진짜 엄청나게 몸매 좋아지더라고요. 완전 근육질 돼가지고. 사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전 한 번 하면 며칠 쉬어야 돼요. 다 있어 일단. 의진상어도 못 보내셨어 오늘. 아. 네, 궁금하긴 해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예, 중량이 없이 어느 정도로 운동을 시키는지. 제가 윗핏은 한창 했었거든요. 저도. 윗핏 아시죠? 네. 윗핏보다는 확실히 센 것 같아요. 윗핏은 재미 면에서 아무래도 아 너무 재미없어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동작 설명해주고 따라하세요. 약간 이런 게 주여서 윙피트 하던 친구들 그 핏복싱이라는 거를 사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아 맞아. 유산소는 또 핏복싱이 더 많이 되긴 하고. 핏복싱 두 개 해서 세트로 뭐 30분 30분 그런 식으로. 와. 40분 20분. 누가 핏복싱이랑 윙피트 이렇게 번갈아서 맨날 하고 막 20kg 뺐다 막 이런 걸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 친구들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좋겠다. 해야 되는데. 맞아 운동 네. 중에 콘트를 해야 합니다. 맞아 맞아. 다른 작가님들과 교류는 많이 없으신가요? 다른 작가님들하고도 종종 만나기도 하고. 다들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니까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만나기가 되게 힘든데 그냥 온라인에서 교류하는 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서로 작품 보고 서로 덕질하고 서로 영업하고 있고 막 보기가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다른 작가분들도 그래서 뭐 언제 시간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 뒤에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달 뒤에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만나고 맞아, 어시스트는 맞아, 맞아. 따로 안 구하시죠? 아, 저 지금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드디어 어법물부터는 네. 거의 혼자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혼자 했는데 어법물은 처음으로 하는 완전 풀컬러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시 없이는 일주일 만에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시분이 인물 채색만 전부 다 해주시고 있으세요. 배경 채색은? 배경은 제가 올리고 있고 네, 배경은 아직도 제가 3D를 안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분께 어떻게 작업을 부탁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도 이제 제가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배경을 제가 다 올려놓고 나면 어신님이 이제 인물은 싹 완성을 해가지고 주시면 이제 저는 후보정하고 식자하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마일로님은요? 저는 아직도 어시를 네.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계획은 없으시고 써야지 막 이번 작품부터는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돼서 미루다 보니까 언제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의 작업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해보지 네. 않으면 참 어려워요. 네. 아,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부탁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루틴을 조금 만들어야 돼서 근데 했는데 제가 한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신님 해주시는 게 너무 좋네. 우와 이러면서 그러면은 좀 더 덕질을 할 시간이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더라고요. 덕질을 또 할 때는 정말 막 이제 미친 듯이 파는데 그걸 못하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서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 감각이 되게 그리워요. 만화 그리는 분들은 네. 일로 그림을 그리고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풀진 않으세요? 저도 그러는 편이에요. 일을 그림 꽤 올리시잖아요. 트위터에도. 네, 네. 일을 해가지고 이제 마감을 딱 하고 나면 근데 마감한 직후가 오히려 좀 기력이 좀 남아있거든요. 사람이 왜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직후랑 그 다음날까지는 이제 컨디션이 좀 괜찮은데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면 사람이 완전 피곤해서 녹초가 되는 그래가지고 마감한 직후에 제일 많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진짜 일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냥 내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일로 그려야 되면은 진짜 막 이렇게 캔버스 딱 켜잖아요. 백지 보면은 막 환장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와! 이러면서 하는데 이걸 다 채워야 돼. 네. 그리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아직도 너무너무 고민이고 매번 볼 때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리는 거는 정말 못 그려도 그냥 손가락대로 그리면 되니까 그 느낌 때문에 조금 그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분들도. 마일로 작가님도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옛날에 2차 어떤 거
있었나요? 옛날 2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일 최근에는 모브 사이코 했던 것 네. 같고 헌터 헌터 조금 하고 농구? 농구, 쿨코의 아, 농구도 네. 좀 하고. 점프 계열 좋아하셨구나. 어, 네. 그런 거 하고. 그, 사이퍼즈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친구가 너무 영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맨날 막 연성을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맞아. 서로 연성 뜯어내고. 이상할 정도로 사이퍼즈 엄청 많이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사이퍼즈 많이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부럽다. 그러게요. 그게 사람이 참 뜯으니까 뜯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너무 많은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막 릭재키 이런 걸 만화를 진짜 몇 편이나 그려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게임들 왜 이렇게 많이 그렸지? 라면서. 근데 처음에 이제 사이퍼즈 설정 세계관을 몰라가지고 네. 그게 무슨 1960년대 배경이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모르고 친구한테 캐릭터 설명만 들으니까 2010년, 2020년대인 줄 알고 막 얘는 뭐 전 세계 시간 시계를 손목에 다 차고 다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뭐 스마트폰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채꾼 아시지만 그걸 혼자서 덕질해가지고 재밌는데 그 인기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BL로 네. 파주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BL 요소가 있나요? 좀 드라마로 봐가지고 사실 요소는 네. 거의 없지만 그 우시지마의 옛날 친구 유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전형적인 그런 꽃수의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시지마는 못된 놈인데 네. 결벽증이 있는 성격이고 걔는 도덕적 결벽증이 있는데 굉장히 더러운 노숙자 설정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원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도덕적 결벽증이 많다 보니까 약간 반자본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서 막 헤어지면서 막 우시지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비밀이네. 자동차를 네, 그 장면 나왔단 말이에요. 비밀을 지금 이거는 세기의 BL이다 했는데 아무도 안 파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표지만 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니 당연하지 표지를 봐서 BL이라고 네. 누가 사채꾼 공과 그러니까 전형적이잖아요. 완전 그냥 BL 한 표 네. 뚝딱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였지 우시지마가 유킨가가 뭐 토끼를 키웠는데 뭐 나 대신 얘를 키웠죠. 이래가지고 우시지마가 완전 토끼 미친놈이 돼갖고 집에 토끼 막 버글버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세기의 사랑이다 이래갖고 우시지마 BL 뭐 BL BL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단 한 명도 파지 않았어. 파는 사람인데 내가 파는 그렇게... 커플도 아무도 안 파주고 1인 장르다. 아니 작가님 얘기만 들으면 엄청 본격인데 왜 아무도?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그림 몇 개 띡띡 그리다가 아무도 안 놀아줘서 그냥 제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그 친구가 도박 묵시로 카이지에 이어서 사채꾼 우시지마까지 비일로 파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걔인데요? 네, 걔도 한국에 없다 보니까 막 픽시분이지 막 동인 이벤트에서 찍는 사람한테 매일 보내서 제발 좀 팔아주세요. 막 이렇게 맞아 마이너를 했어요. 안 그래도 카이지도 보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네. 뭔가 그런 계보가 있는 거 보더라고요. 이런 걸 좋아서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게요. 맞아요. 취향이. 근데 소개했다가 리버스면 어떡하지? 거꾸로 네. 먹어야지 뭐. 아 근데 진짜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일단 있으면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넣고 봐야지. 맞아, 맞아. 가릴 처진가요? 지금 대바대도 그렇게 그냥 안 가리고 다 안 제가 가려요. 파는 커플링 있거든요. 네. 막 반대든 뭐든 타컵이든 그냥 주는 대로 다 와구와구 뭔가 좀 나의 취향이 이래 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수량이 있어야지 네. 거기서 네. 내가 고를 처지가 되어야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큰 장르 분들 얘기고 메이저인 분들 얘기 너무 마이너하면 얘기할 수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지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성우들과의 교류도 좀 활발하신 편이잖아요. 출연 이제 뭐 드라마 시대 출연했던 네. 저를 비롯하여 네. 네. 뭐 어떤 활동들을 요즘 또 하고 계신지 저요? 최근에 막 교류들이 또 있었나요? 더는 없고 그때 올프인더하우스 작업한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그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근데 참 우리 그 팀들이랑 사이가 참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 팀이 좋지만 맞아 맞아. 작가님하고도 또 친분이 다 생겨가지고 그 팀이 네 유난히 최근에 유난히 근데 유난이긴 해 다들 약간 유난이긴 해. 네. 근데 그 팀은 되게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팀이 짜여졌는데 다들 되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이세벽 성우님이 아이돌 그룹 만들어가지고 파스텔이었나 파스텔. 그때? 네. 그거 만들었을 때 세벽님이 공연 보러 오라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때 성우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아, 저랑. 아, 네. 그런 것도 다 챙겨서 서로 가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네. 아 근데 그 작업이 진짜 그렇게 한 번이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팀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 왜 후속은 없는 거죠? 여기 의견이 또 왔어요. 네. 우리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지연 작가님께 하고 우리 닥터크를 들으셨던 분들을 모두 아실 만한 재롱님. 아, 그래서 네, 저도 들었어요. 아,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네. 우리나 외전 꼭 유유유. 우리나 아코디언 때 약속하시긴 했는데. 아코디언 때? 지금은 연재작이 있으셔서 힘드시겠지만 다들 네. 염원 중이랍니다. 유유유유유. 감사합니다. 해야겠네. 네, 네. 연재작이 있어서 지금은 업무를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외전? 외전을 그때 아코디언에서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가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셨죠. 아, 네. 그때 의지님이 막 아, 전화 인터뷰 잠깐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저는 네, 운전 중이었어요. 운전 중인데 이제 전화가 온 거야 딱 받았는데 이미 외전 스토리를 네 분이서 다 짜놓으셨어요. 그리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 짜놓고 뭐 이렇게 무슨 멕시코로 여행을 가서 뭐 치와와들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저는 그냥 들었죠. 그 얘기를 아 그래요 얘기를 다 짜놓으셨네요 하니까 네 이제 이렇게 외전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 길로 이제 확정이 돼서 뭐 네. 언젠가는 그걸 그릴 수 있을지 아니, 네. 그리실 거예요 그리실 네.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어본물 끝나는 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재회전이 먼저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그럴 수도 있다. 네, 그 출판사 사정에 딸려 있어 그거는. 유리나가 이렇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뿌리를 내리는 작품이었다니. 백산이 월드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또 마일로님까지 네? 또 친분이 다 우리나...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그게 되게 웃기죠. 그 대바대 팀이.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작 대바대를 하지 않으니까. 언니가 근데,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보니까 승우님하고 근데 아예 울프인다우스 팀도 아니야. 그 주광님하고 승효님하고 마일로랑 넷이서 대바대를 방송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건 무슨 팀이지? 대바대 팀. 대바대 팀. 새롭게 결성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승우님과 게임 방송을 하기로 해가지고 돌아가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바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대바대의 의외로 비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살인마 한 명이랑 네. 생존자 네 명이 4대1 4대1로 순례잡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4대1 4대1 뭐가 사기했어? 뭐가 맞는 말 맞는 말. 아 되기는 하는데 아니 거기선 안 돼. 아니 나름 돼. 왜냐면 네 명이서 날 공격하니까. 그게 아 맞는 사기수네. 맞는 말이야. 대바대 비엘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주시면 안 돼요? 아 원칙적으로는 네, 맞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그... 가끔 보면 막 농락당하고 있잖아 살인마가 이렇게 이 네 명의 그 생존 마들에게 생존 마들에게 생존마? 네 대화대가 너무 고인 게임이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1000시간 2000시간이 기본이거든요 플레이 타임이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이야기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정말 살인마가 세고 네. 사람들이 그 살인마를 무서워하면서 숨어 다녀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너무 고이다 보니까 사람이 네 명이서 협동을 하면 한 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인마를 하니까 이제 뭐 한 명을 진짜 겨우겨우 쫓아가서 제발 한 대만 맞아주세요. 이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때려 눕혀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나머지 네 명이 막 눈을 희번뜩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막 판자로 맞추고 막 후레쉬로 눈 막 지지고 난 맨날 비명 지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살벌한데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그런 재미가 있나? 공포 게임 같지만 개그 게임이라는 점. 그게 정말 개그 게임이에요? 정말 개그 게임이에요. 그 몰아 네. 한 명 몰아가는 그 재미. 맞아. 그리고 그게 다섯 명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변수들이 자꾸 생긴다는 점에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마일로님 방송 네. 참여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우리 두 분 향후 활동은 또 어떻게 계획되고 계신가요?
어본물도 계속 네. 하시겠죠? 네, 이거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시즌 1을 이제 끝냈고 2와 3까지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 후에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할 게 잔뜩 있겠죠. 잔뜩 이제. 있죠. 우리나라 또 네.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소설 원작을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것만의 장점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원작을 연출하는 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연출하는 게 되게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제가 썼던 소설들도 있고 소설 작업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소설만의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도 아예 만화나 소설 이외에도 어떤 오리지널 작품 만드는 거에 최근에는 또 아예 새로운 제안을 또 받기도 해서 이제 요즘은 웹툰 자체도 팀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웹툰, 뭐 웹소설, 심지어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까지도 이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연출자들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도 제안이 올 때가 있어요. 되게 제가 하던 게 아닌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마일로님은요? 저는 일단 지금 준비 중인 생활툰이 좀 이따 오픈하면 1년 네. 정도 연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다시 BL 작품을 준비해서 그려볼 계획이에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상툰 장르와 BL 장르 교차해서 교차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두 장르가 저의 주력 장르고 이 두 장르를 아마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중이에요. 다음 BL은 어떤 BL인지는 아직은 네,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마초 관련 뭐 이런 거가 지금은 가장 끌리긴 하는데 뭐부터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선 BL을 했으니까 조선 BL을 연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선 BL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현대물 BL을 할 수도 있을 것 조선에서 같고 조선에서 대마초를 하면 되잖아요. 조선에서 대마초 하긴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죠. 안 되진 않으니까. 대마. 실제로 대마를 키웠었대요. 많이 키웠지. 그게 마 옷을 입어야 되니까 네. 그게 대마초잖아요. 원료가 대마초였다고. 그래서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가 더 맛있고 대마초는 맛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하게. 아니면 이제 유교 국가여서 담배는 약간 이렇게 사람이 또렷해지는데 대마초는 막 헬렐레해지니까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해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반대로 네네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마초 얘기 생각해봐야겠네. 생활툰도 하고 싶은 소재가 사실 또 여러 개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BL도 하고 생활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약간 언니와의 이야기를 생활툰으로 또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자매 이야기. 네네. 아유, 어떨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언니랑 유년기 때 이런 거 아! 언니가 너무 얄밉게 굴어가지고. 쌓여있는 게 있어. 맨날 무슨 거짓말하고 유모차 없고 막 맞아. 뺑뺑이 같은데 매달아놓고 막 돌려서 날려버리고 그걸 기억하시다니. 그러니까. 원한이 많아. 그런 거 진짜 잘 기억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7살 때 언니가 뭐 이랬잖아. 싸우면 자꾸만 말해요. 원한이 많아. 7살 때 원한 아직도 갖고 계시군요. 언제적 원한은. 뭐 그런 일상툰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네, 또 재밌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진짜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잔뜩 얘기했네요. 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으면 네. 네, 또 와주시겠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탑덕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두 작가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덕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